티샷 거리가 엄청 나왔는데요. 그렇죠. 여자 스핀이 있어요. 1번 홀부터 완벽한 버디 기회를 만드는 이소미 선수입니다. 드라이브 거리. 이러면 이소미 선수가 1번 홀부터 한타를 줄이면서 두 타차 선두로 치고 나갑니다. 홀을 지나서도 내리막이 이어지는 경사가 있어요. 그대로 들어갑니다. 이가영. 거리가 완벽했네요. 어렵게 플레이되는 2번 홀에서 타수 줄이는 이가영 선수입니다. 오늘 두 타를 잃고 있는 이소미 선수. 핀이 왼쪽 6m에 꽂혀져 있습니다. 오늘 핀보다 짧은 오른쪽 공간이 좋습니다. 잘 쳤는데요. 어렵게 플레이되는 홀에서 일단 반등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. 약간 왼쪽이 높은 오르막 퍼시 남았습니다. 성공하면 다시 공동 선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소미 선수의 버디 퍼트. 네, 들어갑니다. 이정은, 이소미, 공동선두. 일단 이소미 선수가 좋지 못했던 흐름을 한 차례 끊어내네요. 굿샷이에요. 네, 이소미 선수도 좋습니다. 이가영 선수 또 하나의 버디 기회고요. 8번 홀 이소미. 네, 들어갑니다. 다시 살아나는데요. 두 개의 보기 이후에 두 홀 연속 버디. 14언더파 선두로 다시 올라서는 이소미 선수고요. 오히려 이소미 선수 위치에서는 이 선수가 페이드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왼쪽 단은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이소미. 굿샷이에요. 좋습니다. 세 선수 나란히 핀 옆에 붙입니다. 내리막 퍼팅 싸움이 되겠는데요. 에티켓이죠. 이소미의 버디 퍼트. 이소미도 들어갑니다. 이거 모르겠는데요. 공동 선두에서 다시 선두로 올라서는 이소미인데요. 이번 대회 내내 그랬듯이 가장 많은 버디와 그리고 오늘도 보기는 세 개가 있습니다.